저는 이 경찰차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 경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영상이 떠돌아다녔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차로에서 이제 그 경찰차가 한 차량은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는 차량이고 한 차량은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차량이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아찔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경찰차가 바로 이 시애틀 주의 경찰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친숙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개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크라운 빅토리아의 모습인데요. 앞부분에 일단은 요런 범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멋스럽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라인에 흰색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찰차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제 시애틀 주의 이제 경찰의 그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증에 맞춰가지고 실제 차량과 구별해도 정말 선색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그런 경찰차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광등 부분도 일반적인 뉴욕 경찰하고는 조금 다른 경광등을 사용을 해왔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그린라이트 측에서 실제 차량을 보고서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경찰차는 미국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찰 차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금형을 아직 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경찰차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었던 루트러너 시리즈 포드 트랜싯 경찰차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루트러너 시리즈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바로 이제 개봉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리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네, 포드 트랜싯이죠. 네, 전형적인 포드 트랜싯의 모습인데,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요런 뒤에 부분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경찰이라고 되어 있고, 911, 미국에선 911이죠. 그리고 to protect and to serve라고 되어 있는, 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LAPD의 슬로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러너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포드 트랜싯 금형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 역시 루트러너 시리즈 자체가 저는 그린라이트에서 굉장히 잘 출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SUV 이런 차량들 벤 종류의 차량들은 64대 1 스케일이 아니라 78대 1의 스케일을 비율로 이제 보통 유럽 제조사에서 많이 이제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타이니도 그를 따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린라이트에서 1대 64를 고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런 벤 차량도 이제 1대 64 사이즈로 이제 내주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이제 다른 1대 64 사이즈의 차량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린라이트가 잘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이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약간 다르게 이제 경광등을 좀 약간 표현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고, 폴리스 데칼도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바로 이제 2018년도 10월에 실버라도 3500 HD US 보더 패트롤 국경 수비대 순찰차입니다.
듀얼리 시리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개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네, 실버라도 3500 HD 네, 트럭입니다. 국경 수비대 차량이다 보니까 국경 수비대의 그 특성상 이런 픽업 트럭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영상 자료를 좀 찾아본 결과, 요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 고증에 가장 걸맞은 그런 트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US Custom and Border Patrol Federation 해가지고 국경 수비대의 대카를 굉장히 현실 고증에 맞게끔 잘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이드미러 표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차량도 약간 클럽 애건처럼 좀 날찍날찍하고 굵직굵직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말 이제 취향 저격인 그런 차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그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의 국경 간의 분쟁이 이제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보더 패트롤이라는 그 기관에 대한 관심도, 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차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서 그린라이트가 이런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픽업 트럭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테마라든지 이런 배경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간 차량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차량을 한번 꼭 구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살짝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3500 HD 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포드 브롱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칼이 조금 다른 이유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금형이기도 하고, 조금 옛날 버전의 그런 데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이제 보더 패트롤이에요. 그리고 더 이전에 출시된 지프 랭글러,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 패트롤은 총세 가지로 이제 출시가 된 부분인데요. 이쯤 되면은 그린라이트에서 좀 이거 그 보더 패트롤 패키지로 해가지고 한번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린라이트에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뭐 터미네이터 하면은 그냥 LAPD 경찰차만 만들 게 아니라 이런 보더 패트롤, 터미네이터 5에 나왔었던 그 보더 패트롤에 관련된 뭐 대원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트럭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멋진 테마를 구성해가지고 한 가지 세트로 만들어서 아마 팔면은 더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이 그린라이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9월 달에 새로 미니카샵에 출시된 그린라이트 경찰차와, 그리고 미처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었던 경찰차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린라이트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또 이런 다양한 테마의 경찰차나 아니면은 이런 차량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 아래 하단에 이거에 관련된 상품 정보를 제가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차 구매하실 분들은 그 링크를 참조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Message.